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한가 봐. 술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체포당했대. FBI라고? 와. 비아이였어. 역관광 지리네. 와. 뒤에 어떻게 됐을까? 뭔 말이야? 나 오키. 아, 맞다. 그 졸업식에서 고등학교 졸업식 04년 이 친구가 이제 뭐 틱톡에다 이제 올린 건데 졸업식장에서 학교에서 이제 술을 먹는 거지. 좋아 보이진 않는데. 무스너클에다가 머리 스타일이라다가 영상 출연한 본인입니다. 저한테 자꾸 짜장면 시키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지 않게 빨리 배달 가겠습니다. 2탄 기대해 주세요. 인사 되잖아. 나 안산 김태환이야. 불지 않게 빠르게 가겠대. 아, 역시 안산은 진짜 좀 뭔가 그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곳인가 봐. 무섭네. 안산의 김태환. 지인들은 겁나 재밌겠네. 장기 기증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약간 그런 비유인 거지. 그 서양에서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지. 약간 우리나라는 집 지키는 개 같은 느낌이라면 미국에 있는 미군 군인들은 어딜 가나 어떤 좀 존망의 대상이야. 근데 그런 것처럼 장기 기증자에 대한 이제 예우 같은 거야. 앞에 공손히 손을 모으고 아너워크라고 장기 기증자의 숭고한 결정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서 수술실로 가는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추모식. 이야, 진짜 멋있다. 야, 이건 좀 많이 멋있다, 이건 진짜로. 확실히 선진국의 마인드는 좀 뭔가 다르긴 하다, 그치? 멋있다.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꼴을 보자고. 내가 장기 기증을 했나? 수술을 다 끝낸 아들의 시신을 나한테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85kg 나갑니다. 시신을 들지를 못해요. 차가 많이 흔들려서 제가 아들 시신을 많이 잡았어요. 내가 아들의 이꼴을 보려고 장기 기증을 결정했나? 엄청나게 후회했지. 운구차도 아니고 그냥 자기 차에 아들 시체를 태우고 운전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장기 기증도 대우 젖도 없나 보네. 그냥 이런 거 보면 중국임. 존나 미개함. 한국인이 10억 명 있으면 그게 중국이라고. 이런 말 있잖아.
CCTV 없으면 도둑이 판을 칠 거야. 온갖 범죄도 좆될 거고. 이거 보니 평소에 헌혈도 안 하고 다니다가 사고로 지갑, 지피 필요하다고 구걸하러 다니는 새끼들 생각나네. 안 주면 인간 쓰레기로 가스라이팅하고. 작은 중국. 아, 씁쓸하구만.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언이래. 아, 괜찮아, 안 죽어. 한 4시 다음날 죽고. 죽기보다 더 하겠냐? 설마 죽을까봐? 죽지 뭐. 인생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아유, 병신들 나와봐. 그것도 못하냐? 아, 좆됐다. 이런 거. 좆됐다 할 것 같아,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크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 존나 크게. 혼자 다니진 않으니까 이제 같은 이제 동호회 애들이랑 다니는 거지. 내가 사고가 나고 진짜 죽을 위험에 처했어. 그러면 나는 야 좆됐다 할 것 같아. 말할 수 있는 정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정신은 있는데 몸이 분리된 거야. 사지가 분리되거나. 그럼 나는 핸드폰 꺼내서 찍으라고 할 것 같아. 아 좆됐다. 야 나 지금 얼마 시간 없으니까 빨리 찍어. 찍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러고 뜨겠지. 야 말이 씨가 된다 코티 하는데 그렇진 않지. 좆됐다 진짜 할 것 같아 왠지. 왜냐면 진짜 좆됐으니까. 공지는 쓰고 죽자 이런 느낌으로. 중국식 에스컬레이터. 아 옆에다 껴갖고. 천재인데? 비용신들. 댓글이 107개 달렸는데? 우리 카페에서? 대체 어제 내가 방송 쉬었을 때 무슨 이슈가 있었던 거야? 직원 책상은 협찬해. 강민경 책상은 700만원짜리. 중소기업 채용 현실인가요? 이제 별걸 갖다가 다 트집을 잡는구만. 아니 그럼 이 사람들아 협찬으로 받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거는 너무 억까 아니야? 어? 오피스 용품들이 협찬을 받건 어? 그게 뭔 상관이야. 쓰는데 불편함만 없으면 됐지. 강민경이 유명인이라서 협찬해줄 수도 있는 거지. 야 이건 진짜 아 완전 도마 위에 올랐네. 사면 초과다 강민경은. 독일 제품이구만. 740만원짜리 책상 옆에 있는 거울은 1570만원짜리 거울. 아 이 거울이 싱글벙글 경력직 연봉 2500 조소의 복리후생 면접 2차. 주 아비에무아 기업은 임직원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열정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야근수당 휴일 특근, 수당, 4대보험. 당연한 거잖아.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공기청정기, 사무용품 지급,
당연한 거잖아. 누가 회사 입사할 때 씨발 책상이랑 의자를 가지고 다녀. 아니, 공기청정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에어컨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왜 당연한 거를 무슨 최선의 환경이라고 올려치기를 존나 하냐? 가구업체에서 알아서 후원해준 것도 아닐 테고, 이거는 네 생각이죠. 예. 직접 후원해달라고 한 거네. 어떤 의미로는 대단하다. 창렬스럽다를 뛰어넘는 강민경스럽다는 신조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민경 좆되는 거지. 진짜 어디서도 찾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젊은 여자 연기자들 중에서 아니면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가장 이미지 안 좋은 사람이 누구죠? 이국주? 아니야, 이국주 씨는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 남초 같은 데서만 싫어할 뿐이지, 막상 대중픽이야. 그리고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존나 호감이던데, 이국주 씨? 몰라, 이 과거였을 때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모습만으로 봤을 때는 되게 선안 넘고 잘하던데? 뭐 최근 모습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네. 박나래. 박나래. 나는 사실 박나래는 약과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오히려 이그저 홍진영? 홍진영이 좀 예시가 될수 있으려나? 홍진영. 근데 최근에 이제 종편으로 복귀했잖아. 종편 트로트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 협찬 받아가지고 직원들 책상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강민경이 잘못한 거 없다고 봐. 오히려, 좋은 브랜드에서 해주면은 오히려 좋지. 아니, 그럼 지들이 700만 원짜리 의자 안 지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강민경의 돈으로 샀는지 안 샀는지 그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야. 협찬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불편하거나 뭔가 그런 게 아니면은 잘 쓰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억까를 할까? 여초에서 존나 싫어하나 보다, 맞지? 멘탈 제대로 박혔나 봐. 그러니까 가슴 큰 여자의 불편한 고충 65F 가슴에 과자 부스러기 떨어졌어. 좋겠다. 하나도 안 좋거든. 어디서 그런 망언을. 크면은 어깨 결림도 심하고 뛸때 아프고 셔츠는 따로 수선하지 않으면 못 입어. 셔츠 따위. 속옷도 웬만해서 만든 데가 없어. 만들어서라도 입는다. 여우라고 엄청 오해 많이 받잖아. 어딜 가든 남자애들 꼬신다고 소문나서 다 수습하느라 고생했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축소 수술하려고 그래서 돈 모으고 있다. 그건 안 돼. 그래도 좋다 이거지. 삼성전자 여자가, 삼성전자를 다니는 여자가, 여자를 판단하는 기준 최종 버전. 삼성전자 남자 직원이 가르쳐주는 여자를 거르는 기준. 아이폰 액정 깨진 거.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브라이덜 샤워, 처녀 파티, 워홀, 워킹, 해외여행 연3회 이상, 양양 서핑, 필라테스, 명품, 성형, 와인, 샴페인, 골프, 인스타 접속 하루 2시간 이상, 미니 쿠퍼 벤츠 A, 풀빌라 연 2회 이상, 호캉스 연 3회 이상, 고양이 2마리 이상, 쌈배, 문신 타투. 씨발. 그러니까 뭔가 단어가 주는 느낌이라는 게 있다. 아니 이게 단어가 주는 부탁이 있네. 단어가 주는 게. 진짜로. 월이 이제 워킹 홀리데이. 착석합니다. 큐큐. 개동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거신 끝난 듯? 그지? 메이크업 바꾼 카리나는 좀 궁금한데? 전에는 좀 뭔가 다크한 느낌이었다면 이젠 약간 진짜 좀 그런 느낌이네? 강아지들이 나를 빤히 쳐다보는 이유. 못생겨서 지랄하네. 지랄을 하세요. 개목줄이 85만원, 개밥그릇이 160만원. 에르메스 거구나. 이거야말로 돈지랄이네. 이거야말로 사치 아닐까? 진짜? 정작 해주는 대상은 모르잖아. 응? 자매품 고야드 개밥그릇 220만원. 씨발. 수요가 있으니까 만드는 거겠지. 프라다 클립 21만원. 이건 예전에 봤고. 이런 거 좋다. 라면에 세 가지만 넣는다면,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기서 라자랄들이 갈리는 거야. 여기서 라자랄들이 갈려. 하나만 한다면 뭐겠어요, 여러분들? 하나. 이 중에 단 하나. 단 하나. 단 하나를 한다면 솔직히 만두야. 왜냐? 왜 파랑 계란을 안 고르고 단 하나만 한다면 계란이냐? 이 중에 세 가지를 넣는다고 했을 때는 만두가 뒷전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밖에 없다면 무조건 만두가 맞아.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고향만두나 비비고 교자만두 같은 거 네다섯 개 때려주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고급 라면이 돼. 파를 넣겠어? 아니, 솔직하게 여기서 궁합으로 본다면 이거야. 궁합은 무조건 파야. 파는 어떤 국에 들어가도 시원하거든. 그건 맞아. 나는 이 중에 세 가지를 고른다. 파를 넣고 계란을 넣을 거야. 그리고 만두를 넣을 거야. 이러면 정말 국물도 맛있고 또 만두 으깨갖고 안에 있는 그 고기랑 여러 가지 막 잔여물들 나오잖아. 그러면은 약간 건더기가 되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야. 면딱싹다 빨고 나서 그 다음에 밥딱 그대로 말아갖고 약간 걸쭉한 라죽 같은 느낌으로 콩나물 넣어서 먹어보셈 좀 마신대. 먹잖아? 그럼 뒤져.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진짜로 든든하지. 맛도 챙기고 든든하고. 콩나물은 솔직히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 나는. 양은 냄비에다가 보통 라면을 이제 끓이는데, 여기다가 콩나물을 넣는다. 그러면 이제 라면 위에다 콩나물 좀 넣어놓고 뚜껑 닫아놔야 되잖아. 잡내 안 나게 하려면은. 콩나물도 뭐 나쁘진 않아. 나쁜 선택은 아닌데.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건 나는 이제 파. 계란. 순정이 제일 맛있음. 무조건 하나 넣어야 된다고 뭐 넣을 거냐? 여자침. 먹자라리노. 진짜 미친 새끼다. 여자친 못 참지. 20년 전에 우리가 지금의 상남자랑 20년 전 상남자는 뭐가 다르냐? 이제 그 영화, 아 영화 드라마죠, 드라마. 드라마 제목이 뭐더라?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때 소지섭. 화장실 좀 쓰자. 여기 공중 화장실 아닌데요? 이러다가 나 오줌 싼다 진짜. 싸라?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자, 이거 보면 진짜 잘안 늙는 것 같긴 하다. 나이가 지금 꽤 있는데도 그지? 요즘 작품 활동 잘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때 무지개색 니트랑 그 신발 그거랑 유행했잖아. 그때 이 신발 유행시켰던 게 아직도 인기 있잖아, 그지? 임수정, 어그부츠. 그래가지고 아무튼 소지섭이 진짜로 담벼락에다가 오줌을 싸. 미쳤나봐 진짜. 어머, 왜 남의 집 담벼락에다 오줌을 넣어요? 내 구역 표시했다 왜? 여기 어디 아저씨 구역이에요? 또 보자. 내일 또 오줌 싸러 올게. 이거는 근데 영상으로 봐야 돼. 이거는 영상으로 봐야 돼, 영상으로. 소지섭? 화장실 좀 숫자. 여기 공중 화장실 아닌데요? 이러다가 나 오줌 싼다 진짜. 말리냐? 미친놈을 다 보겠네. 대공포 발사쇼 발사 준비. 그렇게 무협과 미친의 두 번째 만남이 노상방과 함께 이루어지죠. 아니 말이 상남자지 씨발 미친놈인데? 진짜 미친놈인데?
저 때는 인식이 좀 달라갖고 이런 과거의 그 정서를 담은 드라마랑 영화들이 많은데 제일 피해자는 내가 봤을 때 박해일 씨야. 박해일 그 능청스러운 변태 연기 있잖아. 그게 그때 진짜 미친놈인 줄. 조개 얘기하고 젖었죠. 에이 젖었네 이러는 거 있잖아. 3초만 더 할게. 그거는 진짜 찐으로 몰입해갖고 그 장면만 보고도 징그럽고 역겹다고 하는 여자들 되게 많더라.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진짜 싫다고 사람이. 연애의 목적 맞아. AI가 그린 오버워치 아기 영웅들. 오 너무 귀엽다. 이거 트레이서 사진을 갖다가 AI한테 주니까 애기화 시켜준 거야? AI 미쳤다. AI 폼 미쳤다 진짜. 야 이게 AI가 조금만 더 발전하면은 루시우 맞지? 메르시아 디바야. 환조야? 메크리 라인하르트? 존나 귀엽네. 야 정크레 미쳤는데? AI 진짜 와 장난 아니다. 개쩌네. AI가 그림계에서 나중에 발전하면은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대. 예전에 일본의 그 저 뭐야 버블 경제 시절 때 나왔던 80년대에서 90년대 나왔던 그 애니메이션들 있잖아. 작화 미친 상태에서 나왔던 아키라 같은 약간 그런 작품들. 근본 작품들 있잖아. 버블 경제 시절이어가지고 사람들 갈아 넣어가지고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싹 다 그림으로 손으로 그려갖고 땄던 그 시절에. 지금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대. 2D 자체로는. 요즘 다 3D를 쓰잖아. 게임이고 어디고. 왜냐면 도트 찍는 게 워낙에나 고급 인력이라서. 공각기동대라든지 그런 것들. 그렇게 AI가 그려줄 수 있는 그때까지 간대잖아. 아이고 우리 귀멸의 하늘이. 아 귀멸의 하늘 감사합니다. 2000개. 야 뭐야 2000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대. 대단한 거 아니야 진짜. 맞지? 그 귀멸의 칼날인가 그 작품도 작화가 엄청 좋다 그래가지고 그 작품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는 작품들이 귀멸의 칼날 그리고 그 거인들 나온 거 있잖아. 그거래매. 진격의 거인. 체인소맨은 봤는데 와 뭐야 와 브라질 치안 상태야? 브라질의 일상. 애기랑 엄마부터 문 열어주고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2인조가 있었는데 딱 지나가네. 브라질의 연간 살인 숫자를 맞추기 위해 합쳐야 하는 국가들. 와, 브라질이 모기 잡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막 죽인대. 그 위에 짤에 남자가 총 꺼내서 보여주는 거야. 의도적으로. 여기 저기 주머니에 손 꺼내가지고 총 꺼내가지고 보여주고 있잖아. 와,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몇 번 있겠네. 브라질에 살면은 씨발 존나 무섭네 여기. 그니까 이 새끼들이 약간 좀 그 멕시코나 이쪽 남미 애들이 존나 잔인한 애들 있잖아. 아즈텍의 후손이라 그런가? 그치, 지리적 특성상 얘네들이 아즈텍의 후손이잖아. 걔네들 존나 역사적으로도 엄청 잔인한 새끼들이었잖아. 사람 막 내장 꺼내고 막 내장 긁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해. 와, 몸이 반응하는 남미의 일상. 브라질은 집에 들어가면서도 주위 확인하고 쎄하다 싶으면 총부터 꺼내 들어야 된다고. 연간 살인 횟수가 저 파란 나라들의 살인 횟수를 모두 합쳐야 같아질 만큼의 치안이 열악하다다. 열악하다. 연간 5에서 9만 명이 죽는 거면 하루에 161명이 살인당하는 건데 시간당 6명, 7명 꼴로 살해한다는 거임? 미쳤다 씨발. 미쳤다 여기 진짜.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조폭들 중에서도 뭐 삼합회나 무서운 애들 많잖아. 막 진짜 중식도 들고 다니는 이런 애들. 근데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서는, 브라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애들 장난이지. 쟤네들은 막 진짜 총을 들고 다니잖아. 갱들이. 그러니까 쟤네들은 정글도를 들고 다니잖아. 쿠클이라 그러냐 그거? 야, 어떻게 이런 시장에 스타벅스가 들어설 수 있지? 쩐다. 스타벅스 경동 1960점이라고. 오. 노원구 햄주먹. 스타벅스 본사에서 두 번이나 안 된다는 걸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추천해가지고 겨우 허락받았다고 하는데 레트로 감성이 인기를 끌면서 초대박이 났다고. 옛날 극장을 개조해서 만들었대. 음료 나오면 벽에다가 닉네임 싸준대. 노원구 햄주먹. 잘 꾸며놨네. 숲에서 장작 패는 누나? 미쳤다. 피지컬 벗어? 패는 게 찢는 수준이에요. 미쳤네. 와, 도끼를 갖다가. 와, 아무리 엉덩이 이쁜 남자가 좋다 그래도 씨발 이건 아니지. 남자 하체 평가에 달. 이거 뭐 합성 아니야? 뭐 넣은 거 아니야?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평소에 스쿼트 위주로 운동한대. 말도 안 돼.
그런 표주박 궁뎅이를 봤나? 은바페랑 네이마르랑 농구 실력. 존나 못하네. 존나 못하네. 아니 씨발 이 정도에서 일반인도 넣는데 아예 그냥 할 줄은 모르네. 진짜 축구 원툴이네. 아니 귀엽다. 축구만 잘하면 됐지 뭐. 재밌네 영상. 강남 VIP 예약제 PT 트레이닝. 이런 분들한테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거야? 예약제라고. 그렇군요. 대도서관님이 아프리카를 나왔던 이유 언제적 찍은 거야? 최근에 찍은 영상이야? 3일 전에 올린 거구나. 요즘 플랫폼에 대한 좀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뭐 팬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최초 1호죠. 1호 MCN 프로 되면서 나도 광고 많이 들어오는데 가뜩이나 또 CJ까지 붙어가지고 같이 막 영어까지 막 돼가지고 대기업 광고 다 나한테 들어왔어. 모바일 게임 광고를 받았는데 신호자키 아이가 그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그때 시청자 수도 겁나 많았어. 2만 명 넘어갔나? 하여튼 엄청 많았었어 그때 당시. 엄청 화제가 되고 반응도 좋고 했는데 아프리카 쪽에서 플랫폼만 대여해준 느낌인 거지. 광고 방송을 하고 결국 돈은 나랑 CJ랑 나눈 거잖아. 그래서 자기들한테 돈을 내라고 연락이 왔어. 나한테 안 오고 CJ한테 왔어. 진짜. 자기들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를 했으니까 자기들한테 돈을 내야 된다.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핸드폰 광고를 받았어. 근데 갑자기 내가 이거를 광고를 받았다면서 유튜브한테 플랫폼 써서 감사합니다고 돈을 주진 않죠. 유튜브한테도 물어봤어. 이게 잘못된 거냐 했더니 아니래. 왜냐면 유튜브 입장에서는 왜 그게 좋은 거냐면 만약에 우리 유튜버들이나 스트리머들이 그렇게 광고를 개개인들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광고를 함으로써 본인이 이득이 생겨서 더 열심히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자기들한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다는 거지. 근데 아프리카 TV 입장에서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우리 황당했죠. 황당했지만 뭐 아프리카랑 관계도 있으니까 그동안 의리도 있고 그래도 뭐 아프리카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드리자. 좋게 좋게 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그때 뭐 한 천만 원인가 준 걸로 알아요. 네, 거의.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 일은 일단락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연말에 나랑 융댕님을 부르더라고. 그때 우리가 판교 살 때였어요. 좀 두 분을 오준준 싸울게. 뭐 아무래도 이거 딱 각을 보니까 연말 시상식 MC 맡기려나 보다. 그냥 오라고 해서 딱 갔지. 갔더니 이제 뭐 회의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대도서관님이랑 융댕님한테 일주일 정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너무 황당했지. 네? 저희가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들 플랫폼을 이용해서 광고 방송을 한 게 그 신호자키 아이 온 게 진짜 어려워. 돈도 드려. 아니 돈 드리는데 왜? 아 안 된대. 무조건 일주일 정지는 무조건 받아야 된대.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뭐 이야기로 풀자. 내가 계속 그랬어. 아니면 뭐 CJ 쪽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돈이 부족하면 뭐 저희가 뭐 더 드리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아 일단은 그거는 그거고 무조건 일주일 정지는 받으셔야겠다. 그러나 완전 빡쳤지. 얘기해보고 안 되면 전 뒤도 안 돌아보거든요. 딱 일어나서 자기 가자. 이제 더 이상 얘기 끝. 윤대님이랑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 집에 가서 그럼 이제 방송을 켜서 아 이런 상황을 얘기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집에 돌아오는 10분이거든? 내가 판교 살 때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10분도 안 걸려 사실은. 근데 집에 갔는데 방송이 이미 정지당했어.
공지도 쓸 수 없는 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통로도 막혀버린 거야. 그래서 너무 빡쳤지. 그래서 그때 인스타에다가 이런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이제 떠나겠다, 그 글을 쓰자마자 거의 5분도 안 돼선가 바로 전화가 와 나한테. 띠리리리 띠리리 딱 전화 왔는데, 트위치 누구누구 팀장입니다. 아 그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띠리리리 바로 전화 왔어. 그래서 나한테 다른 BJ분들이 많이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제가 최대한 또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뭐 해가지고 트위치로 잘 받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관계 유지해놓고, 저는 플랫폼한테 너무 이제 휘둘리기 싫어서 이제 유튜브 기반으로 방송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죠.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어이없었던 건 뭐냐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미 정지가 방송국이 되어 있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프리카 방송에서 아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정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 뭐 못 보니까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라도 얘기할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지사항이라도 보여주던지 그런 걸 전혀 없이.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시청자, 제 시청자기도 하지만 아프리카 전체 이용자기도 하잖아요. 자기 이용자들한테 그렇게 서비스 한다는 거는 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유튜브도 앞으로 유튜브 관계자분이랑 아까 전화 통화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거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들이 진짜 많이 바뀔 거고, 준비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경쟁자가 있어. 지금은 뭐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어.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만. 돈 스파이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초범이니까 아닌가? 예전에 대마초 됐었다 그러잖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와, 200시간을 추징금 4,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집행유예를 풀로 때렸네. 바다에서 1200만 원 낚아올린 사람, 이것까지만 딱 보면 될 듯? 엊그저께까지 싹 다 밀었다. 오케이. 약간 디지털 열화됐네. 풍화현상 화질보소 장어가 미끼야? 와, 바다장어겠지? 선상낚시인데 이거 뭘 낚은 거야? 1200만원짜리라고? 10년 넘게 이게 낚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10년 넘게도 못 잡는 사람들은 못 잡는 그런 물고기인가봐. 돛돔 부르는 게 가격이구나. 돛돔 두 마리가 동시에 잡혔대. 절반 이상은 떨군다. 올라오다가 힘이 워낙 세가지고. 이야, 우와, 이게 엄청난 뭐 맛있는 건가 봐. 110kg. 나를 낚았네. 바다에서 나 정도 되는 무게를 낚았네. 근데 112kg니까. 이야, 1코트를 낚아버렸네. 생긴 게 돛돔이 약간 그 우럭같이 생겼네. 대가리 진짜 크다. 어두육미라는 말이 있듯이 고기가 대가리가 크면 맛있대. 무지하게 크구나. 와, 씨발. 바다 이런 게 사는 거야? 무섭다, 야. 아니, 무서워. 씨발, 존나 큰데? 야, 이런 게 잡힌다고? 2년을 쫓아다녀서 한 마리 성공한 거라고.
우와. 마리당 약 600만 원에 판매됐대. 붕장어가 미끼로 쓰인 이유가 있었음. 이야. 야, 뭐 전국에서 와서 사간대. 저런 도통 같은 게 걸리면은 소식 듣고 부르는 게 가격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귀한 식재료로 알고 있는데 도톰이 자연산이잖아 거기다가. 뭐 모르지. 먹어봤어야 알지 도톰이라. 저걸로 사골 육수를 낸다고? 모르겠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먹을 것 같은데? 너무 오슈를 6시 32분에 끝낸 미친놈이네요 오늘 내가. 근데 제가 어제 또 휴방을 했었고 2주에 100시간 미는 방송을 이제 많이 밀었죠. 36시간을 했네. 76시간을 했네. 76시간을. 얼마 안 남았네.